안녕하세요. 오늘도 전묘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등산 겸 구경 삼아서 하동으로 또 한번 왔습니다. 그래서 전번에 보고한 돌이 하도 이쁘고 보고 싶어서 또 한번 보러 왔더니 물이 많이 갔고 물속에 들어갔는가 어쨌는가 안 보이네요. 그래서 여기 댕기다가 본게 조그마하니 이쁜 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바람이 어떻게 심해갖고 찰눈도 못 오겠네요. 이쁘죠? 아까 또 저쪽에 가갖고 돌이 그냥 이쁜 돌이 많이 있는데 다 보고 그냥 열심히 보고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찰 정도 못 오고 왔습니다. 바람이 불어서 찰려 못 오네요. 잘 봐주세요. 야, 하동으로 오면요 돌이 저 위에서 굴다가 내려와가지고 다 동글동글이 이쁘게 생겼군요. 달아져갖고 다 동글동글이 그냥 용알맹이로 생겼네요. 바람이 어찌게 큰고 자빠져서 해서 댕기들 못하겠네요. 지팡이 짚고 그냥 깐다깐다 이쁜 돌도 또 있는 거 한번 구경 삼아 이렇게 댕긴답니다. 아이고 미 이거 새가리네. 아이고 이쁘라. 여기다가 새가 알을 나놨네요. 새알이 참 이쁘네요. 꽁알 것처럼 생겨갖고 새가 새끼를 깔라고 이렇게 알을 낳는가 봐요. 이쁘네요.